먼저 정말 제가 다시 영어 공부할 수 있게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최종 목표는 프리토킹인데요. 그때쯤에 어떻게 공부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 영어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화상 영어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화상 영어나 전화 영어를 할 때 효율적인 방식이 있거든요. 선생님이 질문하는 거 똑같이 대답하는 걸 하면 별로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전화 영어나 화상 영어를 하면은 맨날 내가 아는 말만 갖고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화 영어나 화상 영어를 하는 레벨까지 올라가셨다면 기본적으로 문장을 현재, 과거, 미래를 헷갈리지 않고 할 수 있게 된 상태까지 여러분들의 실력이 올라갔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전화 영어나 화상 영어를 할 때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단 한 10분을 하더라도요. 어떤 상태에서 이 10분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전화 영어를 할 때 항상 선생님한테 내가 외웠었던 표현이나 문장을 쓰면서 말을 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거는 내가 옆에 있는 책을 이렇게 보고 아 이거 선생님한테 써먹어 봐야지 이거 아니고 이걸 전혀 보지 않고도 전화영어 선생님한테 내가 이거 이미 싹 완전히 외워가지고 선생님한테 던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전화영어 하면서 제일 피해야 되는 게 말씀 보신 대로 교재만 보고 그냥 교재 읽는 거예요. 그거는 읽는 수업이지 회화 수업이 아닌 거잖아요. 선생님이 이거 읽으면 내가 이거 읽어요. 그거는 1도 도움이 안 되는 수업이에요.